안녕하세요, 드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김치찜. 돼지고기 넣고 했어요. 여기다가 조금 맵게 베트남 고춧가루랑 청양고추를 넉넉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면 넣었고요. 다른 종류의 중국 당면을 넣었어요. 요거는 스팸이고, 요거는 생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히비스커스차예요. 저는 중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진짜 태풍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한국에 잘 도착했어요. 이건 쌀밥이고요.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겠다. 당면. 고기 매콤해. 그리고 이 당면이 있어요.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당면인데, 아주 깨끗해. 보시면 약간 회오리처럼 되어 있죠. 맛있어요. 오이, 맛있다. 고기에다 김치 쫙 얹어갖고. 밥, 스팸, 김치. 진짜 맛있다. 이거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냥 중국 라면은 되게 쫀득쫀득하잖아요. 얘는 동그란 냉면은 그러니까 부드러운데 쫄깃쫄깃해서 좋아요. 와, 진짜 맛있다. 김치가 짱네요. 김치 얹고 고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스팸, 돼지고기, 김치. 짠 거, 짠 거, 짠 거. 짜지만 맛있어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요. 중국 가서도 한식을 먹었어요. 한식을 먹었는데, 중국 한인타운은 약간 조선 쪽 분들이 한식을 하시거든요. 약간 한식도 기름지고, 기름진 게 입에 많이 남는 경우가 있어갖고, 진짜 막 매콤한 게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치찜을 했는데 대만족이었어요. 같이 이렇게 만들다가 제 것만 따로 빼와서 제 나름대로의 방식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랑 거는 안 맵게 해서 했고요. 스팸이랑도 너무 잘 어울렸고요. 생김이랑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태풍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무서웠는데 잘 도착했습니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 우주 사랑해요.